민준 아나운서. 네. 혹시 네. 소비가 돈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소비가 돈이 된다. 이제 그게 바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무슨 아니에요? 어떻게 소비가 돈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데 돈을 번다. 이게 약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놀랍게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돈이 되는 소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거 발언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비를 통한 재테크 방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하는 주의사항들도 전달드릴게요. 돈이 되는 소비,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나의 시간과 정성을 조금만 휴대전화의 소비에도 얻을 수 있는 요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앱테크입니다. 앱테크. 예, 어떻게 앱테크 좀 하시는 편인가요, 우리 지원장님들은? 저는 신용카드사 출석 체크. 아, 네. 3원씩 소소하게 모으고 있고요. 3원씩. 예. 아유, 3원은 돈 아닌가요? 왜 그렇게. 아니, 3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저는 그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그거 하루에 200원 주거든요. 4만원 조금. 아, 그렇구나. 네, 또 서울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아, 네. 네, 그 네. 앱이 뭐라고요? 아, 저 이거 PPL은 아닙니다. 제가 네. 진짜 쓰고 있는 건데 네. 손목 닥터 9988이라고 네. 다운을 받고 하루에 8,000보 정도 걸으면 200원을 주고 제가 벌써 6,000원이나 모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우리 은선 지원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 저도 저기 출석 체크가 제일 조금 만만해가지고 그렇죠, 해보려고 그렇죠.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주는 그 혜택이 너무 미미해서 그러니까 너무 소소해서 3원, 3원. 네네 아주 좀 기억에서 금방 잊혀지더라고 아~ 한번 들어가고 네 길가에 사실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잘 안 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가요 어떻게 안 주시나요? 3원은 받는데 네. 10원짜리는 죽지 않습니다. 요즘 사실 동전도 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또 지원장님도 3원씩은 또 꼬박꼬박 매일 챙기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 이게 진짜 휴대전화는 아무래도 우리랑 24시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도 편하고 또 시간도 비교적 짧게 들어요. 이게 그냥 가서 출석만 하면 되니까. 이래서 이제 짬날 때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저처럼 또 저는 6,000원을 모으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쏠쏠한 재미를 주는 거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걷기로 포인트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도 챙기고 돈도 얻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 2년 사이에 최근에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버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은선 지원장님. 네, 최근에 그 금융앱 9곳에 앱테크 그 서비스 실태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게 있고요. 또 14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도 진행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자 설문조사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응답자 한 달 평균 6.947포인트를 적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6,947원 아닌가요? 그러네요. 아, 6,947포인트네요. 아니, 6원이면 누가 합니까?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순간 좌절을. 아니, 한 달에 6원이요? 제가 저게 쉼표가 아니라 점으로 보였네요. 예, 6,947포인트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아니, 3원도 모으시는데 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계좌 송금을 통해서 현금화를 한 비율이 네. 73.5%. 그런데 불만을 경험한 것도 42.8%로 결코 좀 많네요. 낮은 수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모른다가 33.4%.
4%.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이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어, 지금 3명 중에 1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2명이라 너무 많은데. 예, 그리고 이제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최대 항목이 5.7개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앱테크 이용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을 저희가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2라는 숫자는 뭘까요, 지원장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금융앱의 보상형 광고 유형 중 무료체험 신청, 포인트 환급금 조회 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에서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와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했으니까 자꾸 뭐 로또 번호 알려주는 거 전화가 오고 그런 원인이 여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팸 문자가 좀 많이 오죠. 정말 많이 오죠. 자, 그러면 52에 이어서 다음 숫자는 좋아하는 숫자네요. 1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정립한 포인트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약관을 살펴본 결과 9곳 중에 8곳은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참여 미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짧은 경우에는 1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짧다. 네, 물론 유효기간이 있는 8곳도 모두 소비자에게 유효기간 도래를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로서는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앱테크를 하면서 이 포인트에 이 돈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개인정보 관련 내용도 상상 이상의 숫자가 나와서 많이 놀랐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이용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앱테크도 좋지만 피로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수익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보다는 그냥 저처럼 커피값 정도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소소하게 즐기면 어떨까 싶습니다.